지역권도 반드시 한 문제를 내요. 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죠? 지역권이 뭐냐?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땅을 쓸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하고 같죠? 지상권하고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목적이 다른데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가 지상권이라면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가 뭐예요? 지역권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인데 을이 갑을 만나가지고 나좀 다니자라고 꼬셔가지고 승낙을 얻었어요. 설정 계약을 하고요. 또 지역권에 관해서 설정 등기까지 하면 을은 지역권을 갖게 되고요. 여기서 편익을 받는 땅, 을의 토지를 뭐라 그러냐면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주는 땅,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를 뭐라 그러냐면 승역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되는데 주위 토지 통행권하고 또 뭐가 다르냐? 그죠? 주위 토지 통행권. 그죠?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냐? 아니 또 주위 토지 통행권 또 뭔지 몰라요. 했잖아. 그죠?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을의 땅이 만약에 맹지라면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니는 권리가 뭐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럼 만약에 을의 땅에 길이 있으면 갑의 땅을 다닐 수는 없죠. 그때는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승낙을 얻어서 설정, 계약 등을 통해서 남의 땅을 다니게 되면 이게 뭐예요? 지역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맹지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쌍방 간의 계약을 통해서 남의 땅을 다니게 되면 뭐예요? 지역권. 맹지이기 때문에 남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위 토지 통행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심할 것은 지역권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물권이니까 반드시 설정 등기가 필요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 해가지고 설정 등기 없이도 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역권은 법정 지역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지만요?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지역권이 성립되는데 문제는 다녀도 좋다라고 승낙해 줄 수는 있지만 등기까지 해주는 미친놈은 없다는 거죠. 솔직히 몰라서 못 써먹고요. 지역권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서 못 써먹고 또 안다 하더라도 이런 거 설정 등기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역권을 뭐로와 연결을 시키지 마세요. 현실과 연관시키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뭐죠? 이런 쪽으로 그냥 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지역권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어요. 성질해가지고 1번 토지의 편익을 위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토지가 아니라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 되고요. 그렇지 2번 요역지는 한필의 토지. 다시 말하면 편익을 받는 땅은 을토지 전체죠. 한필지 토지고 편익을 주는 땅은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한필지 토지에 뭐죠? 일부래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역권의 대가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이 없다는 말은 지역권도 일단은 뭐죠? 원칙이 무상이고요. 4번 지역권의 설정 계약과 존속 기간인데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설정 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학설은 그냥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지역권의 특질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데. 1. 비안정적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은 어떻게 되냐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잖아요. 그럼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요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다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지상권과 달리 편익의 종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비한정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배타적이에요. 자, 배타적이란 말이 뭐였죠? A라는 건물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내용의 소유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죠? 배타성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권은 비배타성이라는 말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병이 살고 있어요. 병이 가만 보니까 을이 갑을 꼬드겨서 여기를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갑을 찾아간 거죠. 야, 을만 인간이냐? 나도 좀 다니자. 라고 해가지고 설정계약과 등기라면 요 토지에는 병도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뭐 할 수 있어요? 중복해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역권은 뭐가 없는 거죠?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땅은 을도 다니고 병도 다니고요. 갑도 을과 병의 통행에 방해가 안 된다면 여전히 요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 땅은 갑을 병이 함께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공용적 성격을 띠게 된다. 공용성을 띠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자, 지역권은 소유자 외에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 비한정성. 지역권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 비배타성. 따라서 지역권이 성립되게 되면 땅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기 때문에 뭐죠? 공용성을 띠게 되는 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부종성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을이 요역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요. 갑의 토지에 승역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역권이 있는 상태라면 요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인 거죠. 왜요? 을에게 만약에 요 토지에 소유권이 있다면 굳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만약에 요 땅을 팔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뭐 하게 돼요?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죠? 수반성이고요. 또 만약 을이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지역권도 함께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부종성인 거예요.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뭐 할 수 없어요?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지역권만으로는 존재 가치가 없고 지역권이 존재 가치라고 있으려면 을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뭐죠? 부종성 수반성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불가분성이 나와요. 여기서 불가분성은 뭐냐면 다수 당사자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조건 지문은 나오는데 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읽어볼 건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기억하시면 마구마구 헷갈려서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기본 틀을 기억하시는데 요 불가분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면 돼요. 몇 명이 한다고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하면 돼요. 기억할 것은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요 토지가 예를 들어서 을, 병, 정 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을이 갑을 꼬셔가지고 설정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을이 지역권을 취득했다면 병도 정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을병정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을이 갑과 만나가지고 나 지역권 포기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병과 정은 여전히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기했다는 이유로 지역권이 소멸되려면 을병정 전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하는 것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소멸을 억제하는 것도 긍정적인 거예요. 소멸, 취득을 억제하는 것도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취득이나 소멸 억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 합니까? 한 사람이 한다. 소멸과 취득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 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냥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 부정적인 것은 전원 이렇게 기억하고요. 실제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양가리 1번. 요역지 또는 승역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를 보세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 하면 돼요? 한 사람이 하면 되니까.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시효 중단,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취득을 못하게 막는 거죠? 부정적인 것이니까 뭐죠? 전원이 해야 되니까 취득 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1인에 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예요. 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적재하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부정적인 거니까, 긍정적인 거니까 몇 명이 하면 돼요? 한 사람. 다시 보시면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왜요?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 또 밑에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공인 경우 공유자 1인은 그의 지분에 관하여 요역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혹은 승역지상의 지역권을 존재하는 지역권은 소멸시킬 수 없다.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 해야 되므로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밑에 건 가입해. 보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시고 교재 내용은 어떻게 해요?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지역권의 취득에 대하죠. 원칙은 뭐예요?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데 지역권이 뭐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취득시효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취득시효하려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야 뭐 하잖아요? 취득시효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을이 갑의 땅을 다닌다 그래서 갑의 땅을 점유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누가요? 갑이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지역권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점유 대신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되고 표현돼야 2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표현이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단일한 얘기거든요. 근데 계속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얼마나 다니는 것이 계속이냐?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 통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을이 갑의 땅을 20년을 다닌다 그래서 취득시효 못해요. 요 갑의 땅에다가 뭘 만들어야 돼? 통로를.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보자고요. 20년 동안 다니면 길 나겠죠? 그게 통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통로로서 인정이 되려면 기본 시설을 해야 돼요. 포장을 하든지 하수도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통로로서의 기본 시설을 해야 통로가 개설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을이 갑의 땅을 20년 동안 다녔더니 길 났다. 이건 통로 개설이 아니고요. 을이 갑의 땅에다가 포장을 하든지 하수도 시설을 하든지 같은 투익로로서의 기본 시설을 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야지만요. 20년 지나지만 취득시하겠다는 얘기, 한다는 얘기. 그럼 무슨 말이에요? 판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판례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남의 땅 다니는 일은 많지만 남의 땅에다가 포장을 해요? 남의 땅에다 하수도 시설해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판례가 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넘겨보시면 지역권의 종료 가입표입니다. 가입표 보지도 마세요. 왜냐 아까 제가 지역권은 뭐죠? 현실적이지 않은 권리다. 그러니까 뭐 종료 같은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지역권에 이렇게 해서 1번 승역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고 2번 용소지역권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요 갑의 땅이 논이고요. 을의 땅이 뭐예요? 논이에요. 이게 뭐예요? 강이에요. 그러면 이 을은 자기 땅으로 물을 받기 위해서 갑의 땅을 뭐해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갑을 통해서 물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뭐죠? 용수지역권이라는 얘기인데 솔직히 가입표 정도는 아니지만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죠? 왜냐하면 지역권은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따라서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뭐는 없죠?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4번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가 나와요. 자,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을이 갑의 땅을 다닐 수 있는 지역권이 있으면 갑은 냅두면 되는 거예요. 갑은 기본적으로 뭐 할 의무가 있냐면 인용한 의무를 냅둘 의무가 있고요. 갑이 을에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 예를 찾기가 힘든데 한번 들어보세요. 갑이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을이 어느 날 갑을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저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여기 통행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갑이 보니까 을이 끝내주는 미인이에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갑이 뭐라 그러냐면 다니기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닐 때 아침마다 쓸어드리고 해 뜨면 해가리개 비 내리면 비가리개를 먼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갑이 어떻게 해요? 흐뭇한 마음으로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었는데 을이 이사가가지고 털복숭이 병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도 갑은 뭐죠?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이니까.
근데 갑이 어떻게요? 하다 보니까 미치겠어. 그래서 못 살겠다 싶어서 이 땅을 정에게 팔았어요. 팔았을 때 이 정도 이 짓을 계속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법에서는 뭐죠? 해주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좌측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지역 맨 밑에 줄입니다. 좌측에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것은 승역지 소유자의 누구도요? 특별승계인도 부담한다요. 요 승역지 소유자를 3사람도 이 미친 짓을 뭐죠? 계속 해주라고 뭐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그래서 정이 땅을 사가지고 이사 왔는데 이 미친 짓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병을 만나서 야 내가 이 땅 너한테 주면 안 되겠니? 증여하려고 했던 이놈 자식이 안 받는데요.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승낙이 필요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병, 정이 병한테 야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너가 이따 아예 가져랬던 이놈이 싫어. 난 네가 해가리게 만드는 게 너무 좋아.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증여도 못했어요.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해요? 정이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 싶어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이 무주의 부동산이에요. 자 기억나시나요? 무주물이 부동산이면 누구 거가 돼요? 국가 거가 되니까 무작정 포기하면 이 땅의 소유권이 너구한테 넘어가요? 국가로 넘어가니까 이 정은 옆에서 또 그 짓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위기라는 말이 교재에 나와요. 자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자를 쉽게 말하면 지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위기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무작정 포기하면 누구 거가 돼요? 국가 거가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뭐죠? 위기라고 하고요. 위기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냐면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갑이 만약에 위기를 하게 되면 정이 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병에게 넘어가고 그러면 더 이상 그 짓을 해줄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교재 읽어볼게요. 다만 이런 부수적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전 즉 뭐함으로써요? 위기함으로써 면할 수 있다. 위기라는 말은 뭐예요? 받을 사람을 정하고 하는 소유권의 포기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 이게 거의 안 내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최근에 한번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소멸. 소멸 사유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지역권은 뭐죠? 용익물권이니까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뭐죠? 소멸하는데 물론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원이 안 다녀야 비로소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특수지역권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왜 지역권은 우리나라의 실정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민법에 들어왔느냐? 우리가 독일 민법을 번역해서 쓰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상권이 원칙이 무상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쉽나요? 아니죠. 이게 뭐예요? 우리하고 달라 정서가. 독일 놈들은 뭐죠? 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권이 독일에 있는 제도를 들여와서 그냥 넣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니까 쓰이지도 않고 내용이 뭐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입법자가 어떤 생각을 한 것 같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을까라고 연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50년대. 입법자가 뭘 봤냐면 이런 걸 본 거죠. 자,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뒷동산에 가가지고 지네 땅도 아니면서 뭐 땔감도 잘라오고 뭐 초 뭐죠 꼴이라 그러죠. 꼴도 배우고 뭐 야생동물도 자꾸 막 그런단 말이죠. 지네 땅도 아니면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당신들 뭔데 그래라고 지나거리면 이 양반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퇴각을 하더란 말이죠. 아, 우리는 알아도 뭔가 지역권과 유사한 토지 사용권이 있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특수지역권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문제는 입법을 잘못했어요. 이거 빼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을 사람이 편익을 받는 것이지 마을 토지가 편익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예요? 인여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뭐가 아닙니까? 지역권이 아닙니다. 뭐입니까? 인여권입니다. 법 읽어볼까요? 의.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지역권이라고 하는데 가슴 아프게 이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여권이다. 취득 및 규율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특수지역권에 관하여 민법은 토지 소유권과 이용 조절에 관하여는 지역권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두 마을 사람과의 관계는 일단 관습으로 해결해요. 만약에 관습으로 해결이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지역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의미 없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인지 개념하고 이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여권이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대표 이제 풀어보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성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X. 여기 나와있죠. 지역권이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지상권자도 지역권을 뭐 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임차권자도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으므로 1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승역지 수계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냥 맞는 거고요. 의미 없고. 3번 지역권은 여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줄을 하지 못한다. 맞죠? 지역권은 여역지상의 권리에 뭐죠? 종된 권리이므로 지역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이인에 한 지역권 소멸시효 정지. 자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긍정적인 거죠. 몇 명이 하면 돼요? 한 사람. 따라서 이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죠. 5번은 뭐예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토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이용한 지역권을 뭐 하지 못해요?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이 지역권이 처음에 공부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정도예요. 실제로는 나중에 다 극복할 수 있고 지역권에 관한 문제는 다 뭐죠? 발로 풀게 될 문제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죠? 전세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